안녕하세요. 인도네시아 인 코리아 이번에는 문화 체험 편입니다. 옆에는 저희와 함께 가이드를 해주실 인도네시아에서 온 로리타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국에 딱 오셨을 때 영화 속의 장면을 좀 본 듯. 한 느낌을 줬을 것 같아요. 한국의 궁궐 특징 중에 하나인 돌담이랑 기와장이잖아요. 그래서 한복을 입고 길에서 걸어가면 마치 과거로 돌아가는 느낌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인도네시아에서 유행하는 게 있다면서요? 요즘 인도네시아에서 한국의 민화가 인기가 많아요. 친구들과 지인들한테 물어보니까 나는 한국의 사극 드라마를 봤는데 거기서 그림이 많이 등장을 했다. 그래서 그 그림이 민화라는 거를 알게 됐다. 돼서 관심이 생겼다. 이렇게 대답을 했더라고요. 저희 그러면 경복궁에 왔는데 한번 한복 체험을 해볼까 합니다. 네네. 한국의 전통 의상 빼놓을 수 없기도 하죠. 바로 만나보러 갈게요. 오시는 길 보셨어요? 너무 예뻐가지고 사실 안 들어올 수가 없어가지고 저희가 한복을 체험하러 가는 길에 발걸음을 살짝 돌렸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도 차 문화가 있나요?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보통 자스민 향이 나는 홍차를 즐겨 마세요. 홍차. 네. 오늘은 한국의 차도 좀 경험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주문을 제가 해봤습니다. 차랑 저희가 주문한 다과가 나왔어요. 우선 이거는 국화차라고 하는 건데 내가 꽃을 마시는 건지 차를 마시는 건지 모를 정도로 많이 담겨 있거든요. 무슨 맛이에요? 꽃이 많이 들어있어서 그런지 꽃향과 꽃맛이 나요. 이게 국화의 맛이다. 그냥 홍시 맛이 나서 홍시라 생각한 것이었는데 솔직히 많이 안 쓰다. 네. 맛이 어떠셨어요? 인도네시아의 생강차와 비슷한데 수정과 같은 경우에는 차갑게 먹을 수 있다는 점이 여름에 엄청 좋은 대안으로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오미자라는 거는 차로도 이렇게 상용화가 되어 있기도 하고 술로도 많이 담궈서 마시기도 해요. 여름에 마시면 뜨거운 여름에 날릴 수 있을 것 같은 시원함과 상큼한 맛이 정말 강해요. 어떤 게 제일 베스트였어요? 여름이면은 오미자차를 선택할 것 같고요. 겨울에는 수정과를 선택할 것 같아요. 차가운데? 근데 또 한국에는 얼죽아라는 말 있잖아요. 아 맞아. 얼죽아를 아세요? 알죠. 보시는 분들께서는 얼죽아가 뭐야? 이러실 수도 있잖아요. 얼죽아라는 것은 얼어 죽어도 아이스 아메리카노인데요. 네. 그래서 엄청 추운 겨울에도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시는 사람들은 얼죽아라고 불러요. 진짜 한국인이시네요. 얼죽아보다는 얼죽아발라입니다. 아발라요? 아이스 발라? 얼죽 아발라. 저도 하나 배웠습니다. 한국에는 전통적인 의상이 한복이 있다면 네. 또 착용하신 노리타님의 특별한 티샵이 있잖아요. 네, 그럼 오늘처럼 이렇게 날씨가 엄청 더울 때는 답답하기도 할 것 같은데 한국의 봄 날씨가 인도네시아의 평균 1년의 날씨보다 덥진 않아요. 네, 그래서 덜 더울 거예요. 히잡에 대해서 그리고 인도네시아 문화에 대해서 조금 더 알기 위해서 지금 카페에 와봤습니다. 히잡을 쓰게 되면 미용실은 안 가도 되는 거예요? 미용실은 갈 수 있어요. 근데 조건이 있어요. 사장님이 여성분이라고 그리고 일은 미용실 해야 돼요. 왜냐하면 히잡을 벗을 때 남자가 들어오면 안 되니까. 그 남자이면 안 되는 이유가? 이슬람에서는 여성과 남성은 신체 접촉을 하면 안 된다. 남자친구는?
연애라는 개념이 없어요. 결혼 후에 연애를 하는 것이고 또 요즘 같은 시대에는 남자친구를 사귀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삼각 모양으로 네. 접으시면 됩니다. 삼각형으로 접고 네. 삼각형으로 접어서 이렇게 해서 여기를 이렇게 하면은 네. 예쁘죠? 네. 한국에서도 외출을 할 때 잠옷을 이렇게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히잡을 직접 체험을 시켜주셨잖아요. 저도 그냥 보내드릴 수 없으니까 한복 체험을 해드리고 싶은데 한번 같이 가보실까요? 네, 좋아요. 네, 가요, 가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히잡 색깔이랑 같이 어울릴만한 한복 뭐가 있을까요? 이게 스기치마라고 하는데 네. 뒤에 이거 쓰는 거예요. 머리에 쓰는 거라고 이런 거 설명을 많이 들었으니까 마음에 드는 한복을 한번 골라볼까요? 네, 좋아요. 골라볼까요? 이렇게 저희가 변신을 하고 왔습니다. 밖에 나왔는데 기분 어떠세요? 너무 좋아요. 제가 입고 있는 이 한복이 요즘 유행하는 한복 맞아요. 스타일이잖아요. 어때요? 어울리나요? 여신 같습니다. 눈이 부셔요. 저는 어때요, 네? 딱 마치 그 요정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조금 걸어볼까요? 산책도 하고 네, 입어봤으니까 좋아요. 예쁘게. 로이타님 오늘 소감 어떠셨어요? 오늘 너무 재밌었고요. 만약에 한국에 놀러 오시면 한복 체험을 꼭 하는 것이 추천합니다. 네, 여러분 한국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한국으로 많이 많이 놀러 오세요.